자, 제이스코 홀딩스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기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지는 모습, 그리고 하한가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대가 대부분의 세력주들이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세력주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올리면서 그냥 다 팔아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세력들은 차익을 크게 봤어요. 차익을 크게 보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만 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모으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슈팅 준 다음에 여기서 먼저 깔아앉는 그런 모습인데, 리튬으로 인해서 한번더 슈팅을 주려고 했지만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자회사는 윌링스와 똑같이 뭐 2차전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겠죠. CIS 보시면은 이건 역시도 뭐 주가를 갖다가 여기 아래에 있던 가격대에서 이만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여기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붐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금 여기서부터 흑자 전환이, 그러니까 여기에 흑자가 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선반영이 된 거예요.